자, 이제 우리가 할게 공성론이에요, 공성론. 구원, 이거는 이제 자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자리. 성은 뭐예요, 성? 성은 그 자리의 특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성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의 그 소프트웨어,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우르는 얘기가 될 겁니다.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년, 월, 일, 시, 그리고 천간, 지지, 이렇게 되어 있죠? 천간은 뭐예요? 천간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이들은 이제 운영자라고 합니다. 운영자. 이들은 모두 체로서 존재하죠. 체로서 존재하면 체로서. 그래서 운영, 이 천간들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성패를 본다라고 해요. 성패. 결과. 천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규정된다고요. 그럼 지지는 어떤 거죠? 천간이 운영자라면 지지는 운영체가 돼요. 여기 밑에 부분은. 여기가 결과라면은 여기는 이제 근거가 되겠죠? 원인이 되겠죠? 원인. 환경이 되는 거고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감춰진 모습이 되죠? 감춰진 모습. 그 사주를 처음에 배울 때는 생극을 우리가 공부할 때 천간끼리의 생극을 보고 지지끼리의 생극을 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원래 오리지널은 천간끼리 보고 지지끼리 보는 거예요. 그런데 궁성론의 가장 핵심은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소통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간 얘기하잖아요. 지장간. 예를 들어서 뭐 술토가 있는데 천간에 이렇게 정화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정화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지지에 있는 술토에 근거를 한 거죠. 천간에 있는 이 글자들은 지지에 근거가 없으면은 약해지잖아요. 예, 앉으세요. 근거가 없으면 약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간과 지지가 근거가 없고 소통이 되지 않고 힘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은 운에서 엄청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힘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은 제가 그 억부법 아시죠? 억부? 억부는 강약을 보는 거잖아요. 사주에. 사주의 강약이 왜 중요할까요? 사주에 뚜렷하게 뭔가 강한 게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징들이 있잖아요. 팔자에. 팔자가 다 여러분들의 특징을 다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면서 의문이 안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제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요. 정제가 있는 사람은 이렇다. 근데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정제가 어디에 있을 때를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죠?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아요. 제일 중요한 게 위치라니까요, 위치. 근데 위치만큼 더 중요한 게 힘이에요, 힘. 그게 힘이 있어야만 그 특징이 발현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어제 영상 올린 거 보셨어요? 구독하셨죠, 다들? 네. 조회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요즘에. 네. 식신에 대해서 어제 올렸어요. 그럼 이제 식신이 있는 사람은 꾸준히 뭔가 하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식신이라는 특징이 사주에 뚜렷하게 박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가 새겨놓은 것처럼 식신이 이렇게 뚜렷하게 돼 있어야지 그 특징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인데 진토가 저기 년지에 이렇게 딱 하나, 이게 식신인 거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식신은 제가 말한 식신에 대입해서 통변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지에 있으면은 일지에 있으면 그나마 좀 통변하기가 쉬운 거죠. 좀 더 내가 체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연에 있더라도 이렇게 무토가 이렇게 연에서 또 나와 있다면은,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모금통을 설치할 테니까요. 지각하신 분들 여기다 이렇게 1,000원씩 넣고, 네, 모아가지고 제가 음료수도 이렇게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뚜렷하잖아요. 아래 위로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특징이 누가 봐도 식신이 있다는 게 보이죠. 누가 봐도. 그래서 강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강약만큼 중요한 게 자리이다,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을 무시하고 통변을 합니다, 궁. 저명하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궁을 무시하세요. 그분들이 궁을 보는 거는 오로지 격국을 통변할 때, 그때만 이제 궁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같은 재생관이라도 연에 있는 제가 월에 있는 그 관을 생하는 거랑 월에 있는 제가 연에 있는 관을 생하는 거랑 혹은 이게 시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통변이 천차만별 완전히 달라져요. 근거가 중요하다고요. 근거. 천간은 근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 근거가 없다면은 통일돼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로 쓰이는지 용도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용도 불분명. 근거가 없을수록. 그래서 일간의 근거는 뭐예요? 일간. 일간의 근거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근이라고 하죠. 근. 뿌리 근을 써서 근이 있다. 그래서 신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간의 근거가 있으면은 일간의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15세 전후로 해서 연, 월, 이 시간 15세까지 30, 45, 60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15세가 넘으면 이렇게 연지가 딱 벗어나와서 월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회랑 만나는 거예요. 사회. 사회랑 만나는데 그때부터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나는 왜 태어났지? 어디에서 왔지? 막 이런 거를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혹은 이제 30이 돼도 그런 걸 고민 안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근거가 있다. 일간의 근거가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빨리빨리 찾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별 그렇게 오래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아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자신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거. 근거가 있게 되면은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제가 만들어 온 뭐 학벌이라던가 뭐 경제력이라던가 이런 게 근거가 돼서 자신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잃어버린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도 없어지고 직업도 잃어요. 그럼 다시 못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서울의 그 수많은 노숙자들이 그냥 노숙자가 됐겠어요? 다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근거가 명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거는 일간의 국한에서 얘기를 할 때고요. 다른 글자들도 다 그런 걸 보셔야 됩니다. 천간과 지지가 소통하는 금속론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연부터 보죠. 연. 연은 보통 뭐라고 다들 학습을 하죠? 조상이라고 하죠. 조상이고 국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금묘화실 이렇게 해서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연은 굉장히 막연한 공간이에요. 막연. 막연해서 우리가 잘 느낄 수 없는 공간이 연이에요. 연. 여기는 사주 전체의 울타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일간에게 굉장히 간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울타리라는 경우에 이거는 사주의 움직임을 연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한. 사주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켜 놓고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무진년생이에요. 무진. 내가 어떠한 날고 뛰고 막 그런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연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때가 88년도죠. 나의 역사는 88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연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든 없든 이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이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태어나지 않더라도 그거는 꾸준히 내려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연의 자리예요. 연. 그래서 우리가 연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연에 있는 것들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요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자 많은 선생님들이 제 사주를 보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재생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가 평관이 강하게 있고 여기 제가 있죠. 화생토 하고 있죠. 그래서 재생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생살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대체로 안 좋잖아요. 재생살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본 적 있나요? 대부분 안 좋은 것들 막 재탈하는 거 몸이 아프다 뭐 돈 벌면은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건강이 안 좋다. 근데 뭐 아니면 수갑 찬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과연 그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왔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연에 있는 것들은 막연하기 때문에요. 느끼지 못해요. 일간에게 직접 와닿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을 봐요. 저 멀리 있는 남산을 봐요. 눈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죠. 웅장하니까 크니까. 근데 우리가 가려면 한참 노력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연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 그리고 월은 연에 비해서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체감하는 공간이야, 체감.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다. 환경이죠, 환경. 사주 전체의 환경을 월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존재가 부모님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살잖아요.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죠, 어린 나이에는. 그 인간의 역사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원숭이는 태어나자마자 지능지수가 어느 정도 발달해서 이렇게 태어나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원숭이한테 그 사과 하나 주고 이렇게 박스 하나 주고 이런 사과 이렇게 박스에 넣으라고 이렇게 시키면 넣어요. 그 안에 있는 거 꺼내 먹기도 하고. 근데 갓 태어난 애한테 그런 걸 시킬 수 있어요? 말도 못 알아듣는데. 한 1, 2년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죠.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골반이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애가 태어나려고 그러면 애가 커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작을 때 태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후에 내가 커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근데 원숭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네 발을 다 쓰다 보니까 골반도 넓고 애가 이미 어느 정도 커서 태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처음 들으셨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월은 연에 비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느껴지는 공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쓸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 용신이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신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용신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신이 대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 사주에 있으면 좋은 거. 근데 그래서 사주에 뭐가 용신이에요? 물어보죠. 왜 물어보냐면은 그 용신이 있으면 이게 있어야 이게 보호돼야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예를 들어서 뭐 갑목이 용신이다 이러면은 이 갑목이 다치는 순간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뭔가 갑목을 좋게 해주는 것들이 오면은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잘못됐다고요. 용신이란 말은 이 뜻이 쓸 용이에요. 쓸 용. 쓴다는 소리예요. 쓴다. 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팔자 중에서 내가 이 특정한 글자 하나를 가지고 사회생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쓴다는 용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격국적, 이거는 이제 직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업적인 걸로 통변할 때 이제 용신이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친다고 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쓰고 있는데 다치면 좀 안 좋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용신은 쓴다라고 하는 우리가 쓸 정도가 되려면은 반드시 힘이 강해야 돼요. 힘. 그러니까 일간이 아니라 그 용신이 강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약하면은 뭐 예를 들어 칼이 용신이다 이러면은 칼이 약하면 뭐예요? 녹이 다 쓸어서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 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바뀌잖아요. 그래서 용신이 뚜렷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운이 온다고 해도 직업이 바뀌지가 않아요. 물론 직업적으로 이렇게 덜 풀릴 수는 있어도. 그런데 용신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운이 올 때마다 직업이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뀝니다. 만약에 사주에 용신이 뚜렷하지 않은 자영업자다. 철마다 이제 종목이 바뀌는 거예요. 유행하는 거 막 따라가는 거죠, 이제. 폐업하고 다시 열고, 폐업하고 다시 열고. 그래서 힘이 중요한 겁니다, 용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신은 머릿속에서 잠깐 지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나오게 될 거예요. 통변할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일로 오면은 그리고 연월은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다 과거에 있어요. 과거. 연월은 과거의 것이에요. 그래서 월지가 잘 되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사주의 월지 환경인데 그럼 어렸을 때 잘 좋았던 기억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월지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만약에 일간이 을목이고 자월생이에요. 축월에 이렇게 자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월이. 이거는 과거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죠. 심지어 이 연하고 월이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좋다고 보기 어려운 환경인데 이게 이제 합까지 돼 있잖아요. 자축으로 부모 나 때까지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구속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과거적인 것들이 구속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집안의 환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이런 화 같은 게 있어야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을목은 통변하기 쉬워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겨울생 을목 보고 화가 있는지 없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시에 없고 이렇게 월에 병자월이면은 부모 때부터 뭔가를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한 부모궁이잖아요.
부모 때부터 뭔가를 바꾸려고 한 거고 그런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병화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병화라도 시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사주에. 자, 이게 그래서 이게 과거이면 이거는 이제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이걸 또 세부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바로 전에 과거예요. 월은 바로 직전, 바로 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연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먼 기억도 나지 않는 무의식에, 무의식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런 과거를 연이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무의식들은 어디에 남아 있냐면은 우리가 유전에 남아 있어요. 유전 정보.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잘하는 거 있죠. 데자뷰 같은 거. 그런 게 다 연의 관장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손기술이 좋은 타짜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런 거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내 사주에 이제 연하고 이렇게 흐름이 잘 형성이 돼 있다. 나는 이 손기술 써본 적도 없는데 그냥 한번 보고 바로 다 따라하는 거 처음부터 잘하는 거예요. 유전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연하고 다 인연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상관이 시에 있는데 그게 근거가 또 연에 있단 말이에요. 해본 적이 없는데 강의를 해본 적도 없는데 한번 해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몸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을 느끼고 살아가기는 참 만만치가 않다. 아주 먼 무의식의 과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은 시로 봤을 때 사실 현재에 가까워. 현재 그게 당장 앞에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은 그래서 미래적인 거고요. 이거는 희망이라고 하죠. 희망. 아직 오지 않은 거, 앞으로 올 거. 그래서 이 궁을 자식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미래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부모님이고 그보다 더 이제 과거는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흐름이 이렇게 연, 월, 일, 시 순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사회를 받아들일 때 혹은 운을 맞아들일 때 순서가 연부터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자, 만약에 뭐 정사년생이 있다 올해, 그러면 기해년이 왔잖아요. 그러면 정사년생들은 기해년이 오자마자 뭐부터 받아요? 충격부터 받는 거예요. 충격부터. 순서가 이 사주에 연, 월, 일, 시는요, 이 사주는 어떤 프로그램에 적용될 때마다 다 1년에 적용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는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도 연, 월, 일, 시 순으로 진행이 돼요. 혹은 연애를 한다, 연애를 해도 연, 월, 일, 시 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람의 사주 구성만 봐도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젊은 분 한 분이 운을 어떻게 통별하냐면은 기해년이 있으면은 이거를 기둥마다 대입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심지어 여기 생지가 있으면은 초봄, 왕지가 있으면 이제 그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생지가 있으면 인월에 대입을 하고, 여기 왕지가 있으면 5월에 대입을 하고, 고지가 있으면 수로에 대입,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적중률이 꽤 높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꽤 잘 맞더라. 그래서 여름에 언제 이렇게 일이 생기고 이런 것도 월에 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술생이다, 개띠예요. 그러면은 이 기해년이 처음에 어떻게 와요? 내가 이렇게 차단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받아들일 때 이 연애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점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어를 보면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사물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하고 월은 사회성을 보는 자리예요. 사회성, 사회적이에요. 만약에 식신이란 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일간이 생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행위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연, 월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일정 부분 사회성을 띠게 돼 있어요. 나 혼자 쓰는, 개인적으로, 오로지 개인적으로 쓰는 식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반면에 관이라는 게 있는데, 관은 원래 사회적인 거잖아요. 집단이고 내가 그 안에 소속이 되는 거고 조직이고. 근데 그게 시에 있다면은 사조직이 되죠. 사조직. 개인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십성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천차만별. 그거를 이제 염두하고 보시고요. 자, 그래서
공성, 제가 하는 공성론의 핵심은 사실은 지지 중심의 공성론이에요. 지지 중심. 지지 중심의 공성론이고, 예를 들어서 자라는 글자가 있고, 이게 이제 갑목이 있다. 정인이죠. 이 자수가 정인일 때가 많잖아요. 자수가 정인일 때, 해수가 정인일 때,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자수가 정인일 때, 그 정인이 년, 월, 일, 시에 있을 때 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는 공성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게 끝나면 이제 또 뭘 하겠어요? 을로 이렇게 되겠죠, 을. 자수가 편인일 때, 년, 월, 일, 시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십성의 궁을 할 거예요. 십성의 궁. 기대되시죠? 자, 그걸 하기 이전에 또 할 게 있는데, 자, 보통 천간은 지지의 근거를 해요. 지지의 근거. 지지는 천간으로 나갔을 때 발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자, 그걸 얘기할 건데, 자, 연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연지. 연지에서 연간으로 나갔을 때. 연지에서 연간으로 나갔을 때.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 간여지동이라는 소리죠. 자, 이것은 뭐라고 했죠, 제가? 굉장히 막연하다고 했어요, 막연.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조상이 쓴 거라고요. 내가 쓴 게 아니니까. 조상이 쓴 거고, 이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이게 연간으로 나갔대요. 연간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구체화 되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다. 그래서 이 드러난 것이 나의 뭐를 형성하느냐? 아우라. 아웃라인. 겉모습. 첫인상.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연이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딱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집안이 어떤지가,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지가 보여요. 그 조상, 가문에 있는 것이 가문이잖아요. 이거는 가문이에요, 가문. 가문에 있는 것이 연간으로 드러나니까 그 사람 딱 말하는 것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뭐 그래서 제가 막 고상한 말투를 써요. 아, 저 배운 집안이구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온 거예요. 몸이 좋아요, 막. 아, 저 집안은 뭐 운동선수를 했겠구나. 약간 장군 집안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간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내 모습, 그러니까 연간이랑 결국 연이라는 것도 사실 나잖아요, 나. 근데 나랑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나랑 상관없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제 사주를 보고 좀 집안이 좀 있으신가 봐요,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살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좀 보통 집안은 아닌, 이런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통변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사주에도 간여지동을 쓰면은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연이 간여지동이신 분 있어요? 다들 한 집안.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십성이 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럼 이제 연지에서 월간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월간으로 오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집안에 있는 것을 내가 끌어와서 쓸 수 있게 된 거. 이때부터 이제 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체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실체화 된다는 거예요. 실체화. 실체화. 인중의 병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식신은 뭐예요? 내가 이제 집안에 있는 그 기운들을 끌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새해 록이라고 하는데, 그 록이 지지에 비견이 있으면 록이라고 하잖아요. 양간에 이렇게 비견이 있으면 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여기 월에 쓰는 건록이라고 하고, 일지에 쓰면 전록이라고 하죠. 여기 쓰면 귀록이라고 하고, 끝에 있으면 다 발현되는 모습이, 어디 비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또 내가 발현되는 모습들이. 자, 그래서 세력에서 이렇게 식신을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뭐가 되냐면 식신유기가 되죠. 식신유기. 식신유기를 했을 때 가장 고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 판사예요. 그냥 판사 그냥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 공부해도 그냥 붙어버려요, 사실. 성적도 잘 나와가지고 판사를, 식신유기의 정관을 물론 이제 용해야겠지만은.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집안 대대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틀림없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연에서 월로 나왔을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집안이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은 있겠죠. 월간으로 나와 있는 걸 내가 쓸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집안이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안의 흐름을 내가 이어받은 거예요. 직접 나한테까지 왔으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끊기면은 어떤 거예요? 할아버지 의사, 아버지 의사, 나는 타짜 되는 거지. 흐름이 끊긴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지의 흐름도 다 보셔야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연지에서 시로 나왔을 때는 시간으로 이제 나와야겠죠? 시간으로. 시간으로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연지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시간으로 왔으면 이 미래잖아요. 나중에 내가 하는 것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뒤늦게 발현돼요. 뒤늦게 발현되니까 젊은 시절에 뭔가 딱 결정해서 가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좌충우돌 막 이것저것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발현되는 형태가 됩니다. 꽃을 좀 늦게 피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들은 일단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주에서 일하고 월은 직접이에요. 직접이고 안으로 들어와 있죠.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대부분 일하고 월에 한정돼 있어요. 연하고 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일간이 직접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멀리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것만 운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통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월하고 일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월하고 일을.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무술월이 있어요. 무술월. 무술월에 신금이 있어요. 신금 일주예요. 그러면 이 토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이 토 매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매금이 되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여기에 이미 토라는 영역 안에 한정돼 있으니까 큰 일이 없어요. 사고가 안 생겨요. 그냥 인성이라는 배경에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월을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갇힌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가 갇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소토를 해야지 다른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소토를 하려면은 지지로는 묘목이 있어야 될 것이고 천간으로는 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지지에 묘목이 있다. 여기에 묘가 있는 거랑 여기에 묘가 있는 게 다르다고요. 연에 있으면은 간접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인성은 공부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어제 유튜브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인성은. 자, 그러면은 재성으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묵극토. 어떤 걸 집어넣고 어떤 걸 버릴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어서 모든 걸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공부할 때 그게 다 넣으면 효율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재극인이라는 조절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커트라인에 턱걸이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은 하겠죠. 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수석 합격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시에 있으면은 아니 시에 있으면 되겠냐고요. 목국토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떤 거예요? 나중에 시험 다 치르고 나서 아 맞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자기가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이 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대신에 이제 뭔가 조절되어 있는 게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조절하는 거고 여기는 조절이 돼 있다고요. 미리 누구 때문에 조절된 거예요? 우리 조상님이 도와줘서 그런 문제집을 만나는 거죠. 좀 이렇게 미리 이렇게 공부 양이 적어져 있는 이건 이제 복인 거예요. 말 그대로 조상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처음 만나는 거에서는 대부분 연이 작동을 합니다. 연. 자, 그러면은 제사주에는 살이라는 게 연에 있어요. 그럼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두려운 시선으로 보겠죠. 욕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항상 프로그램에 처음에 이렇게 도입이 된다고 찍을 때마다 살이 작동을 하죠. 뭔가 촬영할 때, 그러니까 촬영할 때마다 뭔가 무서워서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 이러니까 업로드도 느려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연애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처음에 작동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작동을 해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연애에서 시로 나가 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이나 재주를 발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자기도 뭐가 맞는지.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적성으로 발현이 됩니다. 연에서 시로 나간 건 대체적으로 적성이다. 적성하고 진로는 구분하셔야 되죠. 사주 볼 때. 진로는 뭐예요? 잘하는 일. 적성은 하고 싶은 일. 이런 질문을 하면 너는 네가 잘하는 일하고 좋아하는 일하고 뭐 하고 싶어? 이거 누구나 고민하는 거 아닌가요? 직업을 만약에 갖는다고 하면은 사주를 배우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너는 이걸 해야 돼.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격인 거예요. 격. 이게 이제 격이고 얘는 업부인 거죠. 업부. 얘는 일간 중심이고 얘는 용신 중심인 거죠.
이게 이제 용신이 보통은 이제 월에 근거합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월령, 용사지신. 용신은 오로지 월에서 구한다고, 용신은. 쓸 용, 쓰는 글자는 월에서, 그러니까 직업적인 건 월에서 구하라 이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월에서 구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아웃라인에 있는 연하고 씨 있는 것들로 격을 잡게 되면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사주 통별할 때 아주 기본이니까요. 특히 이제 주변에 뭐 애들이라던가 뭐 친인척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얘기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질, 이런 것도 강하고 이런 것도 강하면 조금 문제가 돼요. 그때는.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격 중심으로 가야 되는, 둘 중에서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야구하고 농구 둘 다 잘해요. 내가 만약에 뭐 할 거냐고. 선택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월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